밴쿠버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에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밴쿠버프 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서가 합의됐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인 300억 달러란 숫자도 명기됐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대 핵심 주력 분야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쓴 지난 2년간 새로 창출된 부의 63%를 상위 1% 슈퍼리치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연례총회 개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슈퍼리치의 생존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42조 달러의 새로운 부가 창출됐고, 이중 63%에 해당되는 26조 달러가 세계 상위 1%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스팜은 지난 10년간 세계 억만장자 수와 이들이 지닌 재산은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처음으로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중요한 이정표를 넘어선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를 추적하는 연구그룹인 LMC 오토모티브와 EVvolumes.com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완전 전기 자동차의 글로벌 판매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약 780만 대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전체 판매의 11%를 차지했고 중국에서 19%를 차지했습니다. EVvolumes.com에 따르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플러그를 꽂을 수 있지만 연소 엔진이 작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결합하면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 자동차의 점유율은 지난해 전체의 20.3%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년도에 3.2%에서 5.8%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표값이 또 인상됩니다.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종 영구우표는 현행 60센트에서 63센트로, 1종 보통우표는 57센트에서 60센트로 인상됩니다. 또 국내 엽서는 48센트로 4센트, 국제 엽서와 국제 우표는 1.45달러로 각각 5센트씩 오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 연방우정국이 우편 규제위원회에 제출한 인상안을 토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연방우정국은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에도 1종 우표 가격을 2센트 올리는 등 우편 가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이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가격 조정으로 재정 안정에 필요한 수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이자 기업들의 가격 인상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에너지와 원자재,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자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RI와 NP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용 장식품과 소형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일반 상품의 단위 매출이 전년보다 7% 줄었으며 식품 음료의 단위 매출도 3%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물가 폭등에 따라 지갑을 닫자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멈추거나 인상폭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